동남아시아에서 느긋하고 평화로운 도시로 손꼽히는 루앙프라방. 유럽과 아시아 문화가 적절하게 어우러져 여행자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다. 메콩 강변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미자 씨. 여기서 8시 반 해가 9시에 도착해갖고 그 한 시간 내지 1시간 반 해가지고 완공식이 끝나자마자 벌써 다음 일정을 상의 중이다. 후에파이를 먼저 가죠. 후에파이를 먼저 갔다가.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통역을 맡아주는 미자 씨와 차량 지원을 해주는 송 씨. 사실 이들이 있어 나누는 기쁨이 배가 된다. 근식신 6년간 봉사하면서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게 봉사라는 걸 깨달았다.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개인이 매달 이렇게 와서 남의 나라에 말도 안 통하는데 뭔가 바라지 않고 주시잖아요. 그게 참 멋있어 보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고 하면 도와드리는 게 저도 좋고 사실은. 그리고 또 한국 사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해주세요.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제일 큰 보답이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, 사실은. 집에 갔다 오면 오까가 약 소이, 그 반야 소이 하면 벤섬 레트 몇 명이나.